무려 20여 년 동안 모은 10원. 그렇죠. 딱 봐도 개수가 엄청난데 합하면 대체 몇 개? 여기 사하면서 개수를 세어가면서 세었는데 이 위에 것만 해도 18만 개 돼. 18만 개. 나머지 있는 돈은 제가 셀 수가 없어요. 피디님이 알아서 한번 세봐요. 역시나 올 것이 왔다. 아, 근데 이거 세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신속 정확하게 세기 위해 도구를 이용해보자면 제일 먼저 종이컵에 10원을 가득 담고 컵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150개 정도 됩니다. 10원 약 150개의 무게는 600g. 긴 열장에 있는 10원을 600g씩 담았더니 아이고 종이컵의 양만 해도 이게 대체 몇 개예요? 긴 열장 한 칸에 종이컵 총 213개 거기에 150을 곱했더니 10원의 개수는 약 32,000개. 7칸 다 합치면 무려 22만 4천 개로 추정된다. 여기 있는 것만 해도 40만 개가 넘었어요. 기록이에요 지금. 아 그래요. 이미 순간 포착에 뜨악할 만한 10원 수집가가 등장했었으니 있었어요. 네. 그때 세웠던 기록이 바로 40만 7,444개요. 야, 따라잡아 부렀네. 나머지 동전이 몇 개 나올지 궁금하네요. 저희도 너무 궁금하네요. 일단 바닥에 깔린 10원을 포대에 담기 시작. 모두 담는 데만 장장 3시간이 걸리고 아유. 10원 장판을 시원하게 걷어냈더니 총 12포대가 나왔다. 그 무게가 28kg부터 41kg까지 합쳐서 약 422kg. 계산해보면 휴게실에 있는 10원의 개수는 약 10만 5천 개. 이미 신기록을 달성하고 마지막 보물 창고가 남았다. 여기 더 많잖아요. 딱 봐도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은데. 야, 역시나. 보통 이 정도로 담았어요. 제가 이제 들 수 있는 양만 요리했지. 여기에 있는 포대는 총 34개. 평균 무게는 60kg. 그렇다면 보물 창고에 있는 10원의 개수는? 뭐야? 약 50만 개! 와, 그럼 이거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? 18만 개, 22만 개, 10만 5천 개, 50만 개. 그 합이 무려 약 100만 개! 10원짜리 동전이 100만 개가 넘는데요? 아, 그래요? 제가 머리킷을 많이 못 왔네요.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식당에 두는 10원만 허락했지만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나머지 10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.